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놈들은 그제야 왕청리 신분을 제대로 알았었는데 그러다 급급해나 쉬징싸니 다짜고짜 전화를 하여서 쉬징화를 불러드렸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쉬징화란 이놈이 또 웬만한 놈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서판구역이 공산당 서기의 운전기사이지만 그 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놈이었다고 합니다. 쉬징화는 강호바닥에서 잠깐 맹활약을 하던 놈이었었는데 하여 조웬왕과 그의 뒷배경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쉬징화 이놈은 그 건달 바닥에 있었을 때부터 일처리가 깔끔하고 요 멋지게 놀기로 아주 소문난 놈이라고 합니다. 하여 그 서판구역이 공산당 서기 눈에까지 잘 보여서 이 자신이 운전기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스카우트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또 웬만큼 잘 나가는 건달이 어떠라면 뭐 너희 운전기사를 해놨고 니까지 깨? 하며 코숨을 치겠는데 왜냐면 그 하얼빈 한계구역이 공산당 운전기사는 그야말로 별로였음 심지어 그 류수왕보다도 한참 아래였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보는 눈이 달랐던 쉬징화는 다짜고짜 자신이 조직을 해체시키고 그 공산당이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. 요번 이야기에서도 그가 일처리하는 수준을 잘 알 수 있겠는데 그 고층 간부 이세인 왕청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자신이 친동생한테 이 칼질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것도 한두 방도 아니고 놈이 만족할 때까지 이 대여섯 방을 말입니다. 하지만 오랫동안 칼질을 해오며 살아왔던 쉬징화였었기에 요 치명타를 잘 피해가며 찔러서 괜찮았다는데 그렇게 쉬징산이 용서받고 떠나자 이 류화는 바빠서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데 저 쉬징산은 그래도 형이 칼질을 해주니 살아남았는데 이제 자신은 어떠죠? 저 서장님 혹시 저를 칼 몇 방만 찔러주시면 안 될까요? 자신이 서장이 우강한테 혹시나 해서 부탁드려봤지만 이 우강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였답니다. 너 개소리 제치지 말라. 내하고 아는 채도 하지 말고 저쪽으로 썩 꺼지지 못할까? 네, 이 우강이란 놈은 혹시라도 불똥이 자신 쪽으로 튈까봐 선을 확 긋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면 이때 그 왕청이 기다리는 그의 부친이 비선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? 왕비선은 전용 차량 안에서 이 전화 한 통을 척 거는데 왜 왕국장인가 내다 성정부의 왕비서 네 이 왕국장이란 하얼빈시 넘버원 경찰국장인데 전에도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 예 왕비서님 이리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그러자 어이 왕국장 요즘 이 하얼빈의 경찰들이 엄청 세더라 다 이 왕국장이 뒤에서 잘 받쳐주니 그런 건가 그러자 왕국장은 그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 알고 했어 해놨다는데 아이고 무슨 별말씀은요 다 이 위쪽의 어르신들이 방향을 잘 잡아준 덕분이죠 뭐? 하차 너 이러한 눈치코치로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었냐 에? 그래서 니놈이 우리 집 귀공자님까지 잡아두라고 시킨 거야? 예? 귀공자님을요? 누가요? 아니 어디서요? 순간 왕국장은 이 충격을 받아서 발떠덕 일어났다는데 어딘가고 그 서판구역이 한 자그마한 경찰서라던데 그리고 감히 우리 공산당 이세 어르신한테 주먹도 모자라서 벨트까지 날렸다던데 왜? 너 지금 이 공산당에 불만이 있냐? 에? 뭐 어떻게 우리 공산당과 합해보겠다는 게 뭐야? 네 이야말로 마른 하늘에 청천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가만히 잠자고 있었는데 뭔 반공산당까지 얘기가 나오냐고요. 어르신 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. 예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. 그렇게 왕국장은 씩씩거리면서 문제의 경찰서에 도착을 하였었고 그걸 본 경찰서장 우강은 혼비백산하면서 경례를 척 올렸다고 합니다. 국장님 충성! 그런데 왕국장님 내는 아닙니다. 나는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고 있었는데 다 저 류화라는 놈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요. 저 쳐 죽일 놈이 그새 귀공자님을 때리고 감금까지 했지요. 우강은 그 류화를 면전에 대고 고자질을 했다는데 자신이 모가지가 떨어질까 말까 한 아짜아짜한 상황에서 뭘 봐줄 게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 귀공자님은 어디 계시는데? 왕국장이 묻자 우강을 쭈뼛쭈뼛하며 대답하는데 귀공자님은 아직도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. 아니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겠다고 딱 그냥 버텨대서 마! 이짜! 네, 그 애매한 우강까지 귓바망이를 얻어맞았다고 합니다. 너희들 이제 다 옷 벗고 싶어? 에? 지금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감이 안 오지? 그리고 류파너 이놈 이리 와라!
왕국장은 그 류파의 머리채를 잡고서 이 차창 안으로 박차고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네, 그 왕청리 꼬라지는 그야말로 말이 아닌 거였다는데 온 얼굴이 성한데 없이 이 푸르팅팅하게 부어있었는데 이 입에서는 침까지 질질 흘렀다고 합니다. 귀공자님! 이 왕국장은 머리가 띵 해놨다고 하는데 사실 왕국장은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었고 그럼 그야말로 이 편안한 남은 인생을 즐기게 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쭉 잘해오다가 말년에 와서 이 류파라는 이 한놈 때문에 이게 뭐죠? 그 왕초스가 기분이 안 좋아서 입만 뻐끗해도 그 자신이 퇴직 생활은 철창 속에서 살아야 되니 말입니다. 너 이놈 이거 미쳤구나 이거 어? 박천한 왕국장은 그 류파의 배를 확 걷어차서 쓰러뜨리고는 쾅쾅쾅 냅다 밟아놨다고 하는데 하지만 왕청은 야야야야 그러지 말라 쓸데없다 왕국장아 이 더 확실한 태도를 한 보여줘봐라 더 확실한 태도요? 이는 왕청 이놈이 이 정도로 성차지 않는다는 뜻이겠는데 이 눈치를 슬슬 보던 왕국장은 너 류파라고 했니? 당장 사직서도 쓰고 이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이놈아 라고 호통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류파는 국장님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. 근데 이 제발 사직은 면해주세요. 저희 경찰지도 말고 할 게 없습니다요 국장님 라고 빌고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왕청이 썩 쏟아지는데 사직은 왜 시키니? 사직까지는 너무했다. 네, 예? 그러자 류파 이놈은 그 자신을 용서해주는 줄로 알고 또 연신 따뻔하게다가 쾅쾅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왕청은 왕국장아 그 너희네 경찰 내부에 이러한 경우에 판결 내리는 법이 있잖아? 이 보통 평민 백성들을 괴롭히면 경찰 공무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다 뭐 그런 거 말이다. 사직은 말고 딱 그걸로 진행시키면 되겠네 뭐. 그러자 네 법이요? 판결이요? 그제야 이 류파가 제정신을 차리곤 국장님 저 그냥 사직하겠습니다. 그러니 지금 당장 사직하는 걸로 해주세요. 하지만 왕국장은 에라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이미 늦었다. 니놈은 이제 깜빵 갈 준비나 해라. 사실 왕국장은 이 자신이 수하 경찰인 류파를 위하여서 사직하라고 시킨 건데 하지만 눈치 코치가 없었던 류파 이놈이 글쎄 싫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밖에 누구 없니? 이 류파를 끌어내서 철창에 가둬라. 그렇게 밖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그 류파를 끌고 가려는데 말입니다. 잠깐만 멈춰봐라. 누군가 그 앞을 척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 큰형님을 이렇게 만들고 뭐 그냥 지나갈라고? 그래서야 쓰겄냐? 조금만 기다려봐라. 네 그건 바로 쪼웬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아니 너 이놈이 지금 여기에 이 많은 경찰들 앞에서 뭘 어쩌려고 그렇게 다들 멍해 있는데 이 쪼웬 나는 손에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? 하여 사무실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더니 그 위에 만년필을 꽉 거머쥐는 거였다는데 그리고는 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 류파한테로 어슬렁 다가갔다고 합니다. 아니 너 지금 뭐 하려고? 어? 여기 경찰서야. 그리고 넌 아직까지도 이 경찰이라고 이놈아. 그 외나는 글쎄 만년필 뚜껑을 확 열더니 그 안에 칩으로 류파의 얼굴을 향 콱콱콱 찍어댔다고 합니다. 순간 류파는 이 얼굴에 곳곳에 구멍이 펑펑 뚫려왔으며 피까지 콸콸 흘러내리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뭐 왕국장이고 우강이고 다들 머리도 돌리고는 못 보는 것처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 얼굴에 구멍 몇 개를 뚫어주고 이 감방에서 썩게 되면 끝이냐고요? 그럴리가요. 이러한 공산당 이세는 그렇게 착한 녀석이 아닌데 류파는 감방에서 3년 동안은 썩었는데 하지만 출소도 거의 앞두고 그 안에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. 정확한 사인은 밝혀진 바가 없는데 무조건 그 왕청이 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 거겠죠.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그 공산당 이세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그것만은 아닌데 전에 이 독고다이 칼잡이 양자 기억나시나요? 만약 요번에처럼 얻어 터진 게 왕청이 아니라 그냥 힘없는 보통 백성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? 또 그냥 자신이 가슴만 탕탕탕 치면서 그 힘없는 자신이 신세만 탓하며 살겠죠. 류파라는 놈이 일을 처리하는 꼬라지를 자세히 보면 어떻죠? 이 돈이 많은 쉬징상 같은 놈한테 잘 보이려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
다짜고짜 그냥 마구마구 잡아팼잖아요. 그야말로 양자를 괴롭혔던 수많은 비인간적인 경찰들인 게 아니겠습니까? 비록 거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왕청은 그 힘들어하는 인민들을 위해 쓰레기 경찰 한 놈을 청소해준 셈이 되겠는데, 그러면 말입니다. 그러면 이 밤에 잠을 자다가 불려와 와서 국장한테 귓바망이까지 얻어맞은 이 우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네, 왕청이 입을 여는데, 어이 우강아, 너희 밑에 놈이 누굴 보고 배웠겠니? 에? 다 너한테서 이러한 지독한 수법을 배운 게 아니겠니? 그러니 너도 옷 벗고 사라져라. 예? 그러자 우강은 이 털썩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. 어르신, 저 말단 경찰지 20년 만에 겨우 요 자그마한 경찰서장직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 제발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그러자 왕청은 또 그 싸늘한 웃음을 짓는데, 20년? 2년도 아니고 20년? 그러면 니놈은 이 20년 동안 저 류파처럼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며 살았겠네? 그래 너 말 잘했다 야. 너도 어떻게 경찰 재판에 한 넣어줘? 아이고, 그제야 우강은 또 연신 굽신굽신 거리면서 사직하겠다고 물러났다고 합니다. 그러자 곁에서 왕국장은 그 우강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, 그러다가 왕청과 눈이 마주치자 요 왕국장은 또 헤헤헤헤 거리는데, 그러자 왕청은 뭘 그리 했어 해서 언니, 왕국장이 니놈은 뭐 잘했니? 너도 이제 뭐 함을 간 것 같구나. 그러니 이 밑에 놈들이 이 꼬라진 게 아니겠니? 이제 너도 하빈 넘버원 경찰국장 자리 비워라. 예? 요 가만히 서있던 왕국장한테까지 불똥이 튄 거라고 합니다. 귀공장님, 저는 왜요? 이게 저랑 대체 뭔 상관인데? 저는 어르신을 모시려고 이 새벽에부터 이 부랴부랴 달려왔는데요. 하지만 왕청은 그래 그건 고맙다 이놈아, 谢谢. 됐니? 너가 지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내 너 그 노후를 철창 속에서 보내는 걸 면해줄게. 어떠야, 너가 해먹은 데 비하면 이만하면 멘트를 많이 쳐준 게 아니야. 알겠습니다. 이렇게 공산당 2세가 함 얻어맞았다고 류파, 우강, 왕국장까지 그 할빈의 경찰 계통이 싹 다 물갈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친형한테 칼을 5방 얻어맞고 겨우 살아남은 쉬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? 그렇게 도망쳐 나온 쉬징화가 이 동생한테 딱 한마디만 하였다고 합니다. 아우야, 빨리 저 나이트를 접고 중국을 떠나라고요. 그러자 쉬징산은 억울해 났다는데, 아니 형, 내가 형한테 칼 5방을 맞으며 이 생쇼를 했는데 왜요? 이제 이게 다 끝이 아닌가요? 그러자 쉬징화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하는데, 니놈은 중국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구나. 너는 이제 평생 다시 귀국할 생각하지 말고 어디 자유로운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. 그래야 너가 산다. 너 같은 놈은 이 중국에서 안 돼. 그렇게 쉬징산이 황가 1호 나이트는 두 달 만에 문을 닫았었고, 쉬징산은 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. 항상 바짝 기어야 될 때는 바짝 기고 이 눈치를 슬슬 잘 봐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였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이제 끝인가고요. 요번 이야기에서 나왔던 또 다른 한 놈이 있는데, 네, 바로 이 쩌룽 말입니다. 이놈도 중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네, 그 강호의 소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? 아주 그냥 지독한 전염병처럼 이 쫙 다 퍼지는 게 그 강호의 소문이 아니겠습니까? 불과 며칠 만에 그 할 빈에 쫙 다 퍼졌다고 하는데, 깡패 건달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위에서 장사하는 놈들도 이 심심하면 그 쩌오룽이 이야기를 되씹으면서 내리깠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제 쩌오룽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쪼웨나한테 달려들어서 멋있게 함 뜨든가 아니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요 조용하게 사는 길뿐인데, 여러분, 이 쩌오룽은 그냥 다른 물렁물렁한 양아치 조직이 아닌데, 이놈이 조직도 만약 싸움이 벌어지면 오늘만 사는 아주 막강한 조직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건 다만 싸움에서요. 쩌오룽 조직이 싸움에서는 날아다니지만 이 뒤를 봐주는 백은 개뿔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에 비하면 쪼에나는 어떻죠? 그 말 한마디에 하빈시 경찰교통 간부들을 싹 다 물갈이할 수 있는 왕청에 또 누가 있죠? 그 인구 1억 명이 넘는 흥룡강성에서 최대 재벌 왕룽장도 있지 않습니까?
하여 상대가 안 될 거란 걸 느낀 이 쩌룽은 그 하얼빈시를 떠나 심지어 중국까지 떠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? 네, 이 쩌룽은요 타이, 미얀마, 라오스 등 3개 국경이 위치한 황금 삼각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여기서 제가 생략한 하얼빈 흑사회 바닥이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데, 왜냐면 이 이야기 주인공이 쪼웨난이니까 말입니다. 웬난이 이렇게 전체 하얼빈을 꽉 틀어잡고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양쿤은 이 만리주한테 밀려서 하얼빈을 떠났다고 합니다. 그럼 쪼웨난이 곁에서 가만히 놔뒀냐고요? 네, 전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쇼도가 가운데서 이 수작질을 해서 요 양쿤과 웬난 사이가 멀어졌잖아요. 만리주는 자신이 정보 소식통에만 1년에 몇백만 위에씩 쏘아부었으니 제일 처음으로 그 소식을 접했다고 하는데, 네? 그런 일이 있었어? 아니 이야말로 텐주워의 하늘이나 만리주를 돕는 게 아니겠냐고요. 지금까지 눈에 든 가시 같았던 양쿤 이놈을 그 웬난이 무서우니 가만둔 거지 왜 가만뒀겠습니까? 만리주는 다짜고짜 전력을 퍼부어서 그 양쿤을 쫓아보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양쿤은 아예 중국을 떠나서 미얀마, 타이, 라오스 등 국경지역에 위치한 황금 삼각지대로 갔다고 합니다. 양쿤은 워낙에 댐배니까 이 웬난은 별로 안 탓하는데 그 쇼도는 아닌데 웬난이 잘 나가는 꼴을 죽어도 못 보는 이놈은 계속하여 그 하얼빈 강호 이야기를 이 중시하던 중 쪼룽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, 우리 여기서 막강한 자금을 축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 쪼룽이 주먹을 더하면 쪼웬난은 왜 못 걷겠습니까? 하여 쇼도가 그 쪼룽한테 전화하여 이 자신이 생각을 얘기했었고 쪼룽도 맞장구를 친 거라고 합니다. 쪼룽은 힘은 있지만 이 백이 없는데 그 양쿤 정도이면 함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? 하여 쪼룽은 다짜고짜 양쿤한테로 달려가서 그의 수하로 들어가 활약을 하였다고 하는데, 그렇게 도망간 쪼룽이 활약 아직 끝이 아닌데 나중에 이놈이 세력을 함 제대로 키우고 또다시 쪼웨난이 앞에 짠 하고 나타난다고 합니다. 이거 하얼빈시의 성씨가 쪼가인 강바즈는 하나다! 그게 바로 나 쪼룽이라라고요. 그 이야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하고요. 네, 그러면 쪼웨난이 화끈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